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관리하면서 파티션을 나눠야 될 때가 있잖아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요. 그 파티션을 나눌 때,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에서 파티션을 나눌 때에는, 윈도우로 포맷해야 되지만, 포맷 없이 파티션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바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에 보시면 저는 지금 C 드라이브 하나밖에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 드라이브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Z 드라이브는 이거는 실제로 제 컴퓨터에 있는 드라이브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공유 폴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컴퓨터에 갖고 있는 건 C 드라이브 하나인데, 이게 하나이다 보니까 종종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C 드라이브 보시면 총 42.1기가 중에서 죄송합니다. 총 59.3기가 중에서 42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한 20기가 정도를 D드라이브를 만들어서 C드라이브, D드라이브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겠죠. 일단 말 나온 김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C드라이브, D드라이브를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윈도우는 C드라이브에 깔려 있죠. 여기까지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윈도우는 C드라이브에 깔려 있는데 윈도우가 종종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윈도우가 아예 안 켜지거나, 아니면 뭐 윈도우에 무슨 특정 프로그램이 안 돼갖고 막 꺼졌다 켰다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C 드라이브를 살리지 못할 확률도 많이 생깁니다.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냥 윈도우만 재설치해가지고 데이터를 살리는 경우도 많지만, 그게 아니라 C 드라이브 자체를 통으로 날려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각종 문서들, 내문서라거나 아니면 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라거나 아니면 뭐 영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같은 C 드라이브 하나에 다 들어가 있으면 그것까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게 아주 기본적인 이유, C 드라이브 이외에 다른 드라이브를 사용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C 드라이브는 윈도우에 만들어진 드라이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C 드라이브는 윈도우랑 관련되어 있고, 뭐좀 이렇게 프로그램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를 좀 묶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뭐 본인의 문서라거나 다운로드를 받는 경로라거나 아니면 무슨 저처럼 뭐 이런 영상 작업을 하는 경로라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드라이브를 만들어 놓으면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뭐 예전에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를 나눠야지만 뭐 C 드라이브 따로, D 드라이브 따로여가지고 뭐 속도에도 좋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한 개의 하드, 한 개의 SSD를 사용한다는 기준에서는 나눈다고 해서 속도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니라서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를 나누고 싶을 때 그때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C 드라이브가 윈도우고요. 그리고 D 드라이브에 뭐 제가 다른 무슨 무언가를 갖고 있어요, 파티션을. 근데 D 드라이브를 나누고 싶다, D랑 E랑. 그런 경우라면은 그냥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파티션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바로 나누시면 돼요.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C 드라이브,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를 나누거나 합치거나 하는 목적으로 할 때에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파티션으로 이용을 하면은 워낙에 위험하기 때문에 윈도우가 완전히 날아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바로 설명드릴게요. 서두가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일단 프로그램 이름은 AOMEI Partition Assistant예요. AOMEI 띄고 파티션 PARTITION 여기까지만 칠게요. AOEMI 그러면 쭉 나오죠? 이 중에서 AOMEI 파티션 어시스턴트. 사이트 이름은 좀이좀 이렇게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사이트는, 공식 사이트는 요겁니다. www.diskpartition.com이거든요. 이거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됐죠? 다시 전 페이지로 다시 들어갈게요. 왜냐면은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www.diskpartition.com입니다. 요거를, 아니면 뭐 직접 입력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일단 제가 들어갈게요.
됐죠? 그럼 여기서 다운로드 프리웨어 여기 있죠? 띵 누를게요. 그러면 다운로드 프리웨어 22.45MB 나오죠? 띵 다운로드 프리웨어 이거 누를 필요 없네요. 바로 하단에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프리미어랑 그리고 또 이제 돈을 내는 프로페셔널이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파티션을 나누고 관리하는 거는 무료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파티션 안에서 뭐 복구를 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이제 유료 버전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저는 나누는 것과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요거 끝나면 클릭을 하시고요. 나오죠? 예. 안타깝게도 한국어가 지원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잉글리시로 갈게요. 스킵! 요런 거 스킵하세요. 괜히 서치하시면 또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넥스트. 그리고 요거는 어그리먼트 하시고, 그리고 넥스트. 그리고 넥스트. 그리고 또 넥스트. 그리고 또 넥스트. 요거는 뭐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뭐 저기 바로 가게 만들 거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인스톨.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뭐 별로 뭐 이렇게 신경 쓸 게 없어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네, 됐습니다. 그때 두 번째 거는 사실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뭐 원할 때는 하시면 되지만 저기 뭐 가입하겠냐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체크를 틱 하지 마시고 첫 번째 것만 할게요. Run this program.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쭉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하드 드라이브의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랬을 때 보시면 C 드라이브 여기 있잖아요. 요걸 제가 바꾸려고 합니다. 요 디스크는 제가 하나예요. 쭉 디스크가 하나인데 이 디스크에 앞에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그 다음 C드라이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C드라이브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 그죠? 왜냐면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그 디스크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근하진 않지만 여러 개의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뭐 복구 관련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그 처음에 그 섹터 0이라고 하거든요. 그 0 섹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은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 보시면 이거 16메가밖에 안 하고요. 얘는 99메가밖에 안 하고요. 그 얘는 500메가 정도 합니다. 왜냐면 복구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제 예전 영상에도 있지만 윈도우 10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복구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복구 기능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 다음에 영상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거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는 만들 거예요. 보시면 쭉 이 왼쪽에 파티션 요 메뉴들을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리사이즈 슬래시 무브 파티션이잖아요. 리사이즈는 크기를 조정한다는 소리고 무브는 이동한다는 소리죠. 제가 일단 C 드라이브의 크기를 조정할 거잖아요. 조정을 할게요. 눌러볼게요. 띵 누르면 얼마나 조정을 할 거냐. 네가 지금 59짜리가 있다. 이거 중간에 타이핑을 직접 해서 넣으셔도 되고 얘를 드래그 하셔도 돼요. 이렇게 찍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도 거의 그 정도로만 C 드라이브 그대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른 걸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근데 사실 좀 위험하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최소화를 시켜놓고 실행을 하시면 실행이 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아마도 뭐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할 때 용량 부족하다고 여러 가지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한 30기가? 30기가 요 정도? 30기가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대충 만드시면 돼요. 만들고 그 다음에 D드라이브로 만들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만드는 것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리사이즈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OK를 누를게요. OK. 그럼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 C드라이브가 이렇게 용량이 줄었고요. 30기가로.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는 없었던 약간 회색빛의 요 칸이 생겼죠? 요거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요 점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까? 요거를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저는 그냥 단순하게 D 드라이브를 만드는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크리에이트 파티션이에요. 됐죠? 크리에이트 파티션 눌러볼게요. 띵 나왔죠? 그래서 뭐 할 거냐? 그럼 나 이거 만들 거야. 이 파티션 사이즈는
뭐 D 드라이브에 또 E 드라이브 여러 개를 만들 거면 줄여가지고 또 만들면 되지만 저는 그냥 하나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D 드라이브가 지금 안 되네요. D 드라이브 안 되는 이유가 한번 볼까요? D 드라이브를 아마 어딘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어디 봅시다. D가 없는데 D 드라이브 사용 못하게 되어 있네요. 이건 좀 신기하네요. 지금 제가 사실 D 드라이브를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 파티션 여기 보니까 D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네요.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럼 E 드라이브로 하지 뭐. E 드라이브로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 NTFS랑 두 번째 FAT32가 있어요. 일단 이두 가지 FAT 계열은 FAT32가 가장 최신이고 그게 아니면 NTFS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사실 드려야 되는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NTFS는 좀더 강력하고 4기가 이상의 단일 파일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 NTFS로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사실 FAT도 이제 FAT32가 되면서 뭐 이렇게 또 용량도 상관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험상 NTFS로 만드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으세요.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게요. 그래서 E 드라이브 만들겠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제 서머리를 하는 겁니다. 아까는 복구랑 이상한 거 하나, 이상한 거두개 있고, 그 다음에 C 드라이브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복구 이상한 거두개 그대로 있고, C 드라이브가 용량이 좀 줄었고요. 30기가로. 그러고 나서 E 드라이브가 하나 생겼어요. 맞죠?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좌측 위에 더 이상 작업할 게 없다면 좌측 위에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돼요. 눌러볼게요. 띵. 그러면 얘가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합니다. 리부트가 리콰이어드. 이거 하면은 리부팅이 돼요. 그러고 나서 리부팅 리콰이어드에서 이렇게 용량을 줄일 거다. 보이죠? 사이즈가 59.4에서 30.6으로 C 드라이브가 바뀔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은 E 드라이브 하드디스크를 29.33기가로 만들 거다라는 이두 가지 작업을 할 거다라는 서머리를 뭐 보고서라고 하셔도 되겠죠? 요거를 저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Proceed. Proceed를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띵. 그러면 뭐너 이거 껐다 뺄 거야. 오케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작업이 진행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이뭐 용량에 따라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한 그래도 한 10분 정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켜놓고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그리고 제가 이 지금 이 마이크를 산 이후로 처음 찍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가 제대로 잘 될지 좀 걱정이 좀 되네요. 테스트하느라고 잠깐 찍어본 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마이크를 쓰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크에 대한 피드백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죠. 얘 업데이트는 그 파티션 업데이트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윈도우 업데이트 같아요. 제가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이 영상에 캡처되어 있는 이 윈도우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윈도우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제가 연습하고 뭔가 이상한 파일을 받았을 때 샌드박스처럼 이렇게 좀 약간 그냥 마음대로 쓰는 윈도우라서 거의 껐다 켜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네, 컴퓨터 켜지자마자 윈도우 첫 화면이 나오기 전에 작업을 이렇게 해버리죠. 왜냐면은 뭐 상식적으로 윈도우에 있는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데 윈도우가 켜진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겠죠. 불가능하겠죠, 아마도. 왜냐면은 윈도우 켜진 그 파일을 그 폴더를 건드릴 건데 그 드라이브를 건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가 켜지기 이전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두개 작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C 드라이브의 용량을 줄이고, 두 번째는 D 드라이브를 만들고, 요거였는데, 아, D가 아니고 E였죠. E 드라이브를 만들고. 근데 지금 첫 번째 작업인 C 드라이브 용량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C 드라이브의 용량을 줄이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D
D드라이브 만드는 건 굉장히 빨리 됩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마무리가 되면 리스타트를 자동으로 몇 초 후에 자동으로 되기에도 되어 있는데 수동으로 누르시면 좀 더 빨리 리스타트를 할 수 있겠죠. 뭐 중간에 오류 나지 않은 걸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한번 볼게요. 윈도우 키와 E키를 눌러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에 있는, 오, 이거 바뀌었네요. C 드라이브 하나 생기고 D 드라이브 하나 생겼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나 D 드라이브 필요 없어 생각해보니까 그냥 C 드라이브 하나만 만들래, 뭐 이렇게 합치고 싶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합치시면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